시작된 거지. 됐네. 왜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 때문에 좋아. 아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 아, 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대기마시다. 아, 공연 다루나케 이케나까. 아,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New style 고기 도시나 and 우동 리즈기. 스고크 오이시 키가시마스. 이거 이제 해야 돼. 덤네일 지금 덤네일. 그래도 쏟지 마라. 아, 이 면과 국물을 따라주는 이 센스 감동한다. 감동. 제가 아니, 내가 뭐가 뭘 먹는 브이라이브는 브이라이브이나 브이라이브지 없지. 리버스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아. 그래? 어, 아마도? 웬만하면서 먹으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좀 먹으면서 할게요. 네. 오늘 뭐 제대로 된 끼니를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좀 이러이러 좀 아 이러이러 잠시만. 이러이러? 제가 가끔 이럽니다. 요즘 그 뭐냐 해외 오면은 가끔 제가 한국말 하고 있는지 영어로 하고 있는지 일본어 하고 있는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랬지 막. 언제? 아까 뭐 리허설 할 때. 응. 네,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였지? 그 뭐냐 가급적 뭐 어, 가능한 카길이 아, 가능한 카길이 카길이가 뭔 뜻이지? 가능한 똑같은 말인가? 어 아니 그냥 가능한 선에서 살짝 이렇게 말한 건데 가능한 카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못 알아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줬어. 가끔이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 근데 어 네 저는 확실히 오늘 하루 뭐였지? 하루 하면서 일본 되게 저희 치고는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두 달 좀 두 달이면은 근데 리더님 오셨다. 밥 갖고 왔어요. 같이 먹자고. 저 여기서 먹어. 오케이. 하이. 이거는 이제 오니쿠 도시락. 맞아, 저 그거 이미 다 먹고. 이거 맛있어? 그거? 이거 맛있지? 맛있을 거 맛있어. 어, 맛있어요. 저희 맨날 먹던 그거 같은데. 오이시네. 오래 오이시네. 맞아. 와, 엔진. 오늘 아주 그냥 어. 아니 오늘 엔진 진짜 엔진 맛 없었어. 너무 좋았어요. 엔진 때문에 제 어깨가 더 넓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오 지금은 다시 축소 상태. 아 지금 다시 돌아왔어. 조금 들었어. 와 근데 저 진짜 땀이 와 진짜 많이 났어요. 이제 여름인가 봐요. 땀 진짜 많이 났어 오늘 진짜.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무대를 저번에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 크로스 그 뭐냐 아니, 두 달? 아니 그니까 일본에서 두 달. 일본에서는 아 일본에서는 크로스가 마지막으로 두 달이면 아니 일본을 말고 저 아니 그 통틀어선 MGM 아 맞다 MGM 라스베가스 서울 그거는 그 전인가? 서울페스타 서울페스타 서울페스타지 서울페스타네 4월 30일 맞나? 어 와 미쳤다 근데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긴장돼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공연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피파 할 때는 진짜 긴장돼요. 피파 난 처음에 리프트 등장할 때 기다릴 때 그때 심정 좀 삑사리 날까봐. 아, 아 너는 노래 쪽에 대한 긴장이야? 아니 나는 춤 쪽에 대한 긴장인데 그래서 춤은 별로 긴장 안 돼요. 초반에 좀 뭐라 해야지? 나도 모르게
힘을 너무 빡세 해주면은 그 처음에 그 웍할 때 있잖아. 네. 그때 살짝 다리가 부들걸요. 하지 뭔 느낌이냐면 살짝 첫 발을 내릴 때 보통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가 나도 너무 힘을 내가 많이 주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부들부들 거릴 때가 있어. 오 이게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정말 달라요. 많은 나라에서 콜라를 먹어본 결과 맛도 다 다르고 그리고 따는 소리가 다 달라요. 어, 맞아요. 맞아. 한국 뭔가 일본 이런데 한국 아니 그 일본은 똑 이런 느낌이고 살짝 그 동남아시아 쪽 가면은 뭔가가 뭐 이런 느낌이야. 다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더라. 저 그거 기억나요? 그 저 저희 그 코카콜라 이벤트 할 때. 그렇다. 그 삑사리 리허설 때 배차게 났던 거. 태워 이거. 태워게. 저희가 엔지니어분들 모르는 그 그게 있지. 리허설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데? 리허설 하는데. 고기 맛있어. 그 일본어 버전이 태워게로잖아요. 이웃나라 깨라고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 슈퍼에서 삑사리 가지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추웠나? 기억 안 나는데 태워 하는데. 태워 이렇게 해버린 거. 갖고 아이고야 하고 그때 이후로부터 약간 슈퍼 할 때 긴장해. 여기잖아. 네. 정훈이. 태워. 태워. 아 근데 진짜 웃음 못 참을 못 참았네. 아 근데 다 못 참았어요. 어. 여기서 전 정정 한번 해볼게. 태호님. 응? 아니야. 오케이. 드립 드립. 드립. 어차피 애니분 다 알걸요? 태호님 아시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 일상식에서 맨날 언급하잖아요. 맞아. 아 맞아 맞아. 약간 합법적으로 대표님 약간 반말하실 수 있었던. 이렇게 간지러우셨겠다. 방금 내가 반말했어? 아 예, 제가 그거 태훈님이라 했지 방금.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오늘 무대는 진짜 재밌었다. 헤드라이너 했잖아요 제가. 어? 우리가 헤드라이너 진짜 얼마 안 돼서 들어왔어. 아 그래요? 어, 진짜 얼마 안 됐어. 맞아. 한 10분도 안 돼. 10분도 안 돼서 한 3분? 아 아직 10분이 안 됐어. 어, 한 3분 2분 정도. 그러네. 우리 방금 시작해가지고 우리 방금 틱톡 떴잖아. 시작 못 했어. 폴란드에서 찍은 거. 우선 우리 자 엔진 한번 엔진도 먹어 드세요. 자 비행기 엔진 어차피 비행기 비행기. 아 이러도 안 먹는. 이류. 이렇게 안 먹으면 이제 비행기. 어. 이거 어떻게 들을 것 같아? 가끔가다 비행기에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주선. 아 그거 봤는데 그 밈 그거. 신형. 그 강에 다 던져. 아 그 던진 수영장에 던지면 이렇게 딸려서 먹는 거. 나도 봤어. 어 진짜 달아 이거 설탕. 근데 보통 한국에서 짠 음식들이 일본에서 단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 같은 거.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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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는 일본 계란말이는 김치도 좀 달아. 단 게 많잖아 보통 초밥집 가면. 근데 신기한 김치가 다 있어. 어, 특히 이거 진짜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아직까지도. 요즘 김치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투어 가도 김치 있었잖아. 김치 맛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의 김치 무조건 먹게 되나요? 어. 각 나라의 김치가 다 달라. 각자의 나라식으로 변형이 돼 있어. 근데 김치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이돌이면은 고춧가루 끼는 이빨에 고춧가루 끼는 이빨에 고춧가루 끼면은 그거 모르고 이제 계속 하잖아. 답 없다. 답 없다. 근데 엔진이 평생 놀리겠지. 나 오늘 좀 잘생겼던 것 같아. 여러분 저 오늘 뒷머리 잘랐거든요. 근데 저 확실히 약간 어려 자른 게 더 잘 애기 같아. 있는 것 같아. 더 애기 같아졌어. 근데 진짜 훨씬 더 좋은데? 아, 저도 약간 자르고 나서 어? 아, 나쁘지 않은데? 정원이 머리 약간 좀 긴 거 있잖아. 긴 게 좀 긴 것도 뭐 괜찮은데 짧 지금 기장이 딱 좋은 거 같아. 저 컴백 때도 약간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요. 일주일이면 또 자랄 거 아니에요. 그치. 일주일이면 안 자라나? 근데 엔진분들은 활동하면서 잘라야겠다. 엔진분들 일본에 계시는 엔진분들도
이렇게 댓글 쓸 때는 한글로 아시겠지? 팝하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약간 번역 웃기게 될 때 있잖아요. 아, 우리가 아, 일본어 가라 히라가나 그나마 일본어 정확하게 되는 편이야. 문법 체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맞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목적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풀이라는 건데 한국이랑 일본은 먼저 말하고 뒤에 목적을 말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본어 배우기 쉽더라고요. 이제 문 이제 한국어랑 일본어가 서로 배우기가 되게 쉬운 언어고 예를 들어서 나도 이거는 내가 중국어를 하진 않지만 중국어를 하는 사람한테서 듣기로는 어디야? 뭐야 이게 뭐 만남의 장 뭐야? 이게 내 방인데? 나이스. 안녕하세요. 뭐야 뭐 전화 받고 왔어요. 이거 내요? 안돼! 오 마이 갓. 정말 그냥 여기 제일 침대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제일 침대 쏟아버리네. 한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과자 먹을 사람 없죠? 저는 괜찮아. 지금 아직 밥도 안 먹었어. 밥 먹고 있는 중. 근데 너무 맛있는데? 와우. 다들 뭐 얘기는 한 건가? 응? 그냥 이거 다 멤버 다 부를까요? 어? 전화해봐. 다 부릅시다. 다 불러야겠다. 다들 밥 먹었을 텐데 이제. 오늘 무대 다들 보셨나요? 뭐 보셨나? 오늘 무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현아 향수 뿌렸어요? 응. 오, 냄새가 좋네. 위버스 라이브 해도 이제 약간... 위버스 라이브도 4D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향수 뿌리면 언제부터 그런 신기술이 창시된 곳이? 그러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향수 뿌리는 남자. 저도 뭐, 아니, 콜라는 향수남. 왜 엔진분을 아 우동 맛있다. 지금 나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 왜 이렇게 세? 아니네? 그렇게 늦진 않았네. 11시 아 너무 맛있다. 뭔데? 오는 거 같은데? 무대 끝나고 먹는 이 밥이 오는 거 같은데요? 미쳤어. 진짜 제일 맛있어요. 미쳤어 진짜. 진짜 꿀맛이야. 근데 유부가 진짜 달아요. 약간 설탕 쳐놓은 거 같아. 와 쏟았던 칼로리가 그대로 몸에다 스며드는 느낌. 설탕 쳐놓은 거 같다고. 와 설탕을 쳐놓은 것 같다고. 아, 이렇게 친 것 같다. 어, 친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럼 그 처 아닙니다. 네 그거 안. 에이, 그거 아니야. 제가 엔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그거 평소에도 그런 말 안 하긴 하는데. 맞아. 그거 아니야. 와 잠만. 조금 속도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이러면 안 돼. 배부르면 그만 먹는 거야. 그만 먹어요. 아, 제이 형 운동할 때 이랬다요? 제이 형 한창 운동할 때 그 살 엄청 빠질 때 있었거든요? 제이 형 막 볼 엄청 팔고 아 맞아 맞아 그때 있었어 너 숟가락으로 파놓은 거 같이 그래갖고 그때 막 배불러도 계속 먹고 막 맞아 사진 찍을 때 너무 스트레스였어 얘 조명 받으면은 진짜 무슨 마징가 대표 마냥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예 예 어 예 다 왔어 다 왔어 단체 왔어 왔어 일투는요? 밥 먹고 있었어요? 너 안 먹었어? 아 저 먹었어요. 우리 라이브 때 먹으려고 아직 못 먹었어. 나 이제 먹다가 왔어. 아.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리길로 케이콘 재밌었대요. 저는 재밌었어요. 옆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감사. 잘 익어. 저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좋아요. 잠깐 걸어왔습니다. 아 재영 형 방금 깨끗하다. 아 이렇게 한 건데. 그래요? 솔직히 방금 기분 좋았죠? 아, 저 조금 잠깐만, 제이크 어디 하우스키핑 했잖아 응? 어? 그 뭐지? 그거? 그거 나 푼 줘봐, 내키 하우스 뭐? 하우스... 그거 뭐라 해야 돼? 어? 뭐야? 시운, 시워주신다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응 하우스키핑? 내 불을 맡긴다? 하우스키핑? 그거 하면 뭐 깨끗하지 뭐 맛있어요 너 먹었어? 우동 먹었어? 먹었는데 어때? 나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아, 그래? 아, 맞다 그리고 우리 니시무라 MC 와우 너무 잘한다 아 진짜 잘하던데 확실히 아니 근데 형 어디에요? 형 원래요? 지금 유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 V앱 입입 되었어 네 웨이브스 라이브 근데요 드대를 하고 이제 오프닝 멘트를 했어야 돼요 아 진짜 표정이 안 좋았어
아 너무 힘들어. 표정이 표정이 숨이 차가지고 진짜 힘들긴 해. 누가 나 좀 대기실로 보내줘 하는 표정이었어. 아 그게 제일 웃겼는데 그 표퍼 끝나고 나서 아 맞아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맞아. 맞아. 아 그게 원래는 멘트가 더 있어. 야이 마지막 그인가? 와 진짜 놀라워. 마지막 잔아 왔나 지금? 잔아 왔나 지금? 지금 눈이 풀렸는데 야, 지금? 일라야 야이 앵글좀 올리면 안 돼요? 야이 그래야겠다. 좀 졸리다. 그래도 부르님 거 봤어요. 오우 좋다. 와, 엔진의 부름에 답하는 와 너무 좋았어. 와 오늘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보라색 있었다. 진짜 그니까 완전 싹 다 보라색이야. 제가 처음에 보라색으로 맞추려고 그 드대 나왔을 때 드대 이거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다 앞이 약간 보라색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라색 너무 예뻤어. 와, 예. 아 저는 엔진 소름이 쫙 돌았어요. 버전 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버전 2? 아, 그러니까 좀 더 잘 보여. 엔진 봉 버전 2 버전. 야, 너무 근데 지금이 너무 가운데만 불빛이잖아. 그러니까 다 안 보이게. 위에서 보면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런 점을 개선해서 막 눈은 막 디스코볼처럼 막 돌아가고. 노래방 그거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엔진 봉 시즌 제작 그 제작 시즌 때 제가 참여하면 한번 엔진 분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면 엔진 어 형 말대로 약간 위버스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디자인 그거를 진짜 올리는 거죠. 그거 올려주시면 PDF로 보내주세요. 좀 더 칠 수 있게 이제 좀 크 더 크게 제작한다든지. 아니 엔진 분들 아이디어도 받아도 좋을 것 같아. 더 크게 제작하고 그 엔지니어 분 손목 아프면 안 되니까 이제 제 재질은 이제 카본 파이브. 자전거예요? 그거 만약에 카본 파이브로 하잖아? 그러면 5만 원이던 게 막 50만 원이야. 그건 너무 포 카본 파이브. 안돼 그거는 단가가 안 맞아. 진짜 명품 느낌으로. 명품 느낌으로. 막 이제 현 약간 현대백화점에 맞아. 파워 스토어리.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에서 명품 마냥 파는 거야. 지금도 좋은데 지금 것도 솔직히 좋은데 이쁘게 이쁜데 예뻐요. 이게 엔진만 오늘처럼 이게 엔진 분이 많으면은. 진짜 너무 보기 좋은데 약간 되게 많은 다른 팬분 다른 팬덤 분들이 이제 같이 계시면은 살짝은 조금 안 보이 안 보일 때도 안 있다. 빛이 좀 약간 다른 거는 약간 맞아 보이지. 근데 저 약간 그게 되게 좋아요. 색깔 바꿀 수 있어. 맞아. 아, 그거는 좋아. 좋아. 여러 가지 색깔 막 다 되잖아. 잘 아니 세기 조절을 약간 볼륨 키로 좋은 거 할 수 있게 이건데 해서 점점 단가가 올라간다. 띡 볼륨 이렇게 옆으로 딱 이렇게 하면 고정될 수 있게. 고정. 약간 이 여기까지 하고 싶네. 그러면 여기까지 올리고 그러면 무슨 뭐 그 엑셀이에요. 그 자동차 그거 맞아. 어, 기어 드라이버처럼 있는 게 비행기야 비행기. 막 폭죽 막 폭죽 같은 거 없다 그러면.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근데 진짜 약간 대박이었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MC 선우 엔딩. 왜냐면은 그 서울 페스타 때 사실 그 빛 맞아 와가지고. 맞아 사실 아, 그때 빡세게 못했어. 빡세게 못했어. 와, 그때 너무 나 넘어질 뻔했어 진짜. 그때 빡세게 했으면 근데 지금 형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빡세게 했으면 우리 여기 못 왔을 텐데. 성원이 형도 너무 나 진짜 솔직히 다쳐가지고 솔직히 링크장인 줄 알았어 진짜. 진짜 매끄럽긴 했어. 링크장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딱 그 느낌이야. 아 진짜요? 근데 약간 야외 무대만의 그게 있었어. 아, 야외 무대 너무 재밌는 거 같아. 그게 있었어.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덥진 않았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갑자기 더워졌다요? 그 날씨가? 네, 맞아 한국, 제가 한국에서 추억할 때 맞아. 진짜 더워요. 더웠어요. 저 지금 이 셔츠 한 장만 입고 있는데 땀이 나요. 저 지금 더워요. 근데 봄이 왔다는 거는 진짜 코로 체감할 수 있어요. 재채기? 어떻게 진짜 재채기를 마냥 시즌이 와 갑자기 한국가를 하려는 게 진짜 심해. 아 근데 밖에 한국가가 진짜 많이 날리긴 그게 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채기가 진짜 막 한 세 번씩 나올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아 봄이 왔구나. 이제 그렇게 체감이 돼. 나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꽃가루가 왜 이렇게 말 더듬어요? 꽃가루가 지금 살짝 밥에 취했어. 시험도 올라왔는데 흥분했어. 지금 살짝 밥에 취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어! 안돼! 흘렸어. 콜라 흘렸어. 와 근데 뭔가 좋은데 이 바이브? 뭔가 좋은데? 약간 뭔가 집에서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자연스럽다. 화목한 가족. 원룸에 사는 비스. 원룸에 사는 일곱 명. 어? 그거 뭐야? 원룸에 사는 개그콘서트에 그 채널 있었잖아요. 봉숭아 땅? 아니요 아아
풀하우스였나? 아! 맞아! 풀하우스야! 네. 맞아 맞아 그 엄청 들어오는 거? 네 점점 막 꽉 차가지고 막 맞아 두비두바 제가 아빠 할게요 아빠와 아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아빠 큰아빠 유미상님이 내가 큰아빠 난 뭐하지? 이거 뭐야! 누가 붙여놨어? 이제 거기서 기분은 돼. 예. 정정. 잡으세요. 잡으세요. 오늘 물을 그래도 많이 마시네요. 요즘 제가 2리터 마시기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오. 오늘 마신 마시는 거 되게 건강에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마신 만큼 땀으로 나왔어요. 오늘 진짜 많이. 어떻게든 배출이 돼. 네. 나는 가면서도 물 마셨는데. 옆에 페트병. 아 나는 그 마라톤어처럼 중간에 빠나나 뛰다가. 중간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그 경호분이 앞에 막 계셔가지고 그냥 눈이 마주쳤어 우연히 네. 그래서 물 한 번 이렇게 부탁했는데 못 찾으셨어 아 그래서 물을? 그래서 맨 마지막 엔딩 할 때 주셨어 아 너 봤어 너 아니 저는 맨 마지막 엔딩 할 때 우리 마지막 그거였으니까 무대 했으니까 근데 다 같이 그런 우리 처음 아니야? 그렇게 우리 하고 맞아요. 나머지 멤버들 맞아요. 맞아. 되게 신기했어. 그런 느낌이야. 다 같이 부담이었어. 다 같이 그냥 출연자가 우리 보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그렇네. 네.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난 그 기분 별로 나쁘지 않았어. 난 오늘 좀 잘 어쩌다 나쁘지 않아. 오늘 좀 정승이 약간 은근 그걸 하니까. 그 기분이 은근 좀 좋았어. 관종이네. 관종이야. 관종. 관심이 좋은 정생. 은근 좋아. 관종. 좋긴 하죠. 근데 저. 근데 제야 그거. 관심이 좋은 정생. 그거는 그렇지. 근데 약간 제 다른 날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맞아. 에너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에너지. 뭐죠? 여기 호텔에 테니스장 있었어. 있어? 아 진짜. 있어? 여기 있었어? 어 우리 투어 때 왔던 데가 아니었나? 아 왜? 근데 우리는 아마 못 갔을 걸? 수영장 있나? 수영장은 수영장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사우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다가 치다가 기절했는데. 치다가 그대로 잠들어서 내가 그대로 아침에 기절. 운동장에서 깰 수도 있어. 공이 날아가는 게 내가 날아가. 체가 대신 날아갈 수도 있어. 막. 와. 오. 오 연습실에 설치. 오케이. 나쁘지 않아. 웬만한 게 다 있어. 일본판 초코송. 나 타코도 먹고 싶어. 야, 맛있어요. 우리 그거 언제 뜨지? 언제 뜰까요? 뭐야 프리뷰. 앨범 프리뷰. 하라메 그거 봤는데 저희 봤어요 근데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하라메를 하라메가 아니야 다 줬어 다 알려줬어 너 아, 근데 그것도 막 아, 형 근데 그거 말하면 예? 그거 왜요? 왜 다 줘? 그냥 다 왜? 보여줬던 아니 그만큼 기대감을 아 그런가? 너 왜 자꾸 너 뭐야 나 왜 당황시켜 뭔가 살짝 그래가지고 너 왜 나 당황시켰냐 너 왜 나 당황시켰냐 근데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마지막에 어제 이거 얘기하려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다 내려가고 우리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가운데서 인사를 하려 했는데 아쉽게 못했어요. 아, 그래서 아, 얘기하지. 너는 나한테 근데 뭐야, 아니 그래서 나는 제이크한테 아니 말하고, 나는 근데 못 들었어? 아니 근데 들었어. 그, 근데... 아니 너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정훈이 이미 내려가고 있었어. 아니 정훈 아니 뭔 말을 뭔 내려왔어. 내가 보고 있었어. 그분이 맞았어요? 내려오라 했어. 아 그게 내려오라 그래서 아, 나한테 나도 그러는 거야. 그 성훈 나한테 나는 근데 성훈 너 인사하자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운데 다 같이 이렇게 아, 다 같이 성훈 가운데 무대 듣고 인사를 더 하고 내려가 뭐 이런 건줄 알았어. 아, 나는 성훈이가 이렇게 하길래 그냥 가야 된다는 줄 알았어. 그냥 이제 내가 아 저는 가운데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막 우리 쪽으로 이 약간 이해 막 이러는 거야. 가야 돼. 근데 하필 또 그때 가야 됐어. 그러니까 진짜 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았어. 근데 딱 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경비원 뭐야? 경비원 아저씨가 경호원 경비원은 좀 택배 받아주시니까 아팠다. 경호원 아저씨가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 그대로 똑같은 게 근데 저 혼자 하고 갔어요. 아 진짜. 아 혼자 했어요. 나 혼자 했어요. 소심하게. 그래 잘했네. 하고 왔어. 그래서 시그널이 없어서 사인볼을 멀리 던지지. 시그널 빛났었다. 그러니까. 2층 있으면 웬만하면 사인볼. 야구한 보람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 멀리 던. 진짜. 나도 생각해가지고. 네. 반지 자꾸 빠지려 그래가지고. 아. 반지도 같이 주지 그냥. 그럴 뻔했어. 원 플러스 원.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자꾸 이게 되고. 맞아. 맞아. 공이 가벼워서. 맞아. 정적.
뭐야? 왜 자꾸 나 나 요즘 재형 유행어예요. 재형이 물리고 있는 유행어. 사실 저희 안 하면 정적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아무도 약간 뭔가 밀어주지 않는데 본인 혼자 밀고 있어. 본인 밀고 있는 유행어예요. 심지어 처음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재형이 알아낸 그게 아니에요. 제이크 형이 처음에 알아낸. 아 맞아. 제이크가 내가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형이 약간 알아냈어요. 그 발굴했어요. 제이가 정적이 형이. 됐을 때 정적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아니 나는 나... 근데 그게 좀 신기해. 아 신기. 아니 제가 인트레스팅? 가끔 그렇게 돼. 오 뭐야? 되게... 오 맞지. 인트레스팅. 맞아요. 맞아요. 예, 인트레스팅. 뭐야 뭐야. 아 그냥 뭐 그런. 나 이 정도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웃긴 제 약간 몇 개 있어. 제임 많은데? 난 많아. 제일 웃긴 거. 그러니까 내가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평소 말투가 좀 웃긴 그게 있지. 나 원래 약간 그런 사람 있어요. 저 학교 때도 약간 그런 거. 왜 똥시부피? 뭐야 반응해야지 몰라가지고. 뭐지 좋은 건가? 그러면 좋은 건가? 아닌데. 뭐지? 내가 생각하는 쫑생 있잖아. 약간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실해. 아니 자기밖에 이게 같은 세상에 살지만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거 제 세계관 충돌이에요. 다크문이랑 내 세계관이랑. 뭐 MCU예요? 아니 저, 이거는 그걸 그 뭐냐? 어, 뭐였지? 멀티 유니버스. 아 손으로 봐줄까? 여기 줘? 여기 줘? 여기 줘? 오케이 너도 괜찮아. 보여주고 싶어. 본 거 맞지? 네. 본 거 맞지? 이빨 확인. 나 뭐 해주면 괜찮아? 이뻐요. 어. 오늘 다 머리 입었어요. 제 은발 어떻나요? 은발 첫 공개잖아요. 아 첫 공개야? 네 거의. 아 그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제가 완전 저거 진짜 완전 오늘 지금은 약간 색깔이 빠져. 조금 색이 좀 빠졌어요. 근데 보색 형 한번 하면 괜찮을 걸요? 다시 돌아갈까?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저희는 본 지 좀 돼가지고. 맞아요. 아 그런 감흥이 없어. 그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감흥이 없어. 그때 물어보지. 나도 탈색하실까? 언젠간 해야 되지. 솔직히 평생 흑발로 살고 싶어. 나는 이제 할 때 됐다. 나는 하고 싶어 이제. 탈색을 그걸 하고 싶어. 네 이러고 있어요. 제이크업을. 나 얼굴 좀 빨갛지 지금? 아니요. 아니? 그래? 아니 뭐. 수줍은. 어? 실시간 꽃게 챌린지 한번 가볼까요? 꽃종 챌린지 한번 가볼까요? 꽃종 챌린지?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땅땅땅땅땅땅. 뭐야 그거 뭐 동요예요? 다른 노래 같긴 하다. 뭐 동요예요? 내가 네가 내거든.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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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아. 근데 우리 가을이가 아주 잘 소화해냈어. 진짜. 가을 너무 귀엽던데. 아, 근데 카메라를 끝까지 보더라. 맞아. 역시. 저 마지막은 사실 저를 울려고 해가지고 제가. 재영 그게 제일 귀여워. 마지막. 가을이 물어요. 아, 할아버지. 아니,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지 처음에 이걸 보였어? 땅땅땅땅땅. 아 이거 다른 건데. 아 그 어텐션. 아 어텐션 플리즈. 아 그 아 그 처음 보면 진짜 나는 재이 형 일부러 그렇게 친 줄 알았어. 진짜. 아니 나는 그걸 편집해 놓은 엔진 분이 더 웃긴 거. 아 진짜. 그럼 어떻게 너 찾았지? 아 나중에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저를 키가 한 두 키밖에 차이 안 난대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음은 비슷한 걸로 아는데 그냥 그 키가 비슷한 것 같아. 아 엄청 비슷해. 제이 맨날 이런 거 집에서 이러자.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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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여드릴까요? 하고서 막 이것저것 막 주섬주섬 뭐 하는데 잘 안 되고. 맞아. 아직 기계적 소양이 많이 그 기계 그걸로 할 거 아니야. 응 맞추는 기계. 아니 꽂았는데 소리가 또 안 나. 아 근데 그게 아직 기계 소양이 많았어. 그냥 치는 것만 했지. 이거 기계적인 거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아 근데 그게 좀 헷갈리긴 하다. 너무 야 그거 할 때 제일 아니면 그냥 희승이 형한테 해달라면 아니 그러니까 너가 치면 희승이 형이 듣고. 아 근데 기계 소리라고? 기계. 그러니까 막 스피커라든지 아, 기계로 아, 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다 그게 앰프랑 그런 게 뭐 모듈라이저 그런 게 그냥 너무 종류가 많아 이펙터가.
그거 다 하나하나 튜닝기 형 샀어요? 어? 튜닝기 튜닝기? 튜닝기 그거 막 그거 띵 치면 맞는 거 같아. 핸드폰에도 있겠네.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있어. 핸드폰 무조건 그 너무 무조건 튜닝기가 뭐야? 핸드폰 부조건 같은 음정 아 음정 튠 맞추는 거? 희승이 형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승이 형은 그냥 그건 그냥 근데 그냥 악기 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그냥 절대인 거 아니어도 그냥 자기 악기는 오래 치면 몇 신음씩 치면 자기가 맞춰? 그냥 대충 알던데? 그리고 그 상대적 상대적 절대인 거지. 상대적 절대음 상대 절대음 상대음 상대음 그 말이 안 되는 상대적인 절대음 상대적인 절대음 그냥 상대적인 음감인데 그냥 많이 조금 저희가 거의 음감만 익숙해 맞아 그 음감이 좋은 그 음감 그 기타 치는 사람들은 그 기본 여섯 개의 음만 몇십 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원래 준 거지 그 바이올린이나 맞아 바이올린 사람들은 바이올린 그래요 그게 맞아 바이올린 맞아. 바이올리너 뭐라고 하냐? 바이올린 바이올리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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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이크. 바이올리니스트 그거는 외워야 되지 바이올리니스트 이 위치를 바이올린이요? 응 바이올린은 근데 기타랑 좀 다른 게 맞아 플랫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절대 음감이 좀 많은 것 같은 게 이게 음이 정확해요? 음을 약간 조금이라도 손가락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아~ 첼로나 이런 것처럼 근데 기타는 첼로에서는 이게 스트링의 그 맞아. 위치가 정확해야 돼 기타는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 잡는 거 이제 네 잡는 게 손가락 조금 나가야 돼 기타는 이제 울타리가 있단 말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게 이거랑 커버곡 한번 해야겠네 단체 커버곡 쫑생 고무신 쫑생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제 노래 녹음할 곡 봤잖아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음은 날 수 있고 이걸 다 알잖아요 맞아 딱 한 다음에 이 정도 힘들다 하면 아 이거 C다 하면 진짜 C예요 어, 네, 약간 그 아, 자기 음역대가 자기 힘든 정도 약간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몸으로 절대음감 네.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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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고통으로. 근데 진짜 약간 샵까지 다 맞춘다요. 신기해요. 약간 쌤이랑 수업하다가 몸으로 들어요. 어 좀 높은데요. 하고 막, 이거 라샵인가 하고 보면 제가 라샵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를 안 빅소리 나는 네. 음이 딱 맞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약간 발음마다 또 달라요. 이게 발음마다 맞아. 발음마다 다르긴 해. 아 같은 거는 그냥 쉬운데 막. 어, 아이고. 우가 진짜 힘들어. 우가 이거. 난 우가 어려워. 우가 진짜 힘들어. 막. 좀 같은 거 같아. 좀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뭐야? 좀 어려워. 좀 어려워. 말이야. 좀 말이야. 나는 뭐야? 좀 약간 기타 소리. 코마리온데. 뭐 떨어지는 소리? 똥. 좀. 저 몰라 반응할지 모르겠다. 좀. 녹음해 놔야겠다, 저거. 나중에 전화 벨소리 저거 이제 나중에 아니면 잠금하면 어? 알람 알람 그 일본 엔진분들이랑 이제 영통할 때 그거 몇 초씩 하고 지나가는 거 이제 벨소리 그걸로 오잖아요 아 맞아 정, 아 맞아 정원나 하트를 눌러줘 맞아 정원나 하트를 보내줘 약간 그게 벨소리예요 맞아 맞아 연결 음 그런 게 있어 맞아 네, 아 맞아. 그래. 그런 거 연결 음 맞아 맞아 정원나 하트를 해줘 하고 이제 연결되자마자 하트하고 있어 맞아 똑똑하신데? 새로운 방식이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 최대한 이제 많은 시간을 버는 수 있는 것 정정 아 갑자기 갑분싸에 대한 갑분싸 그거네 역발사 패턴 알 것 같아 아, 한번 이렇게 얘기 많이 했다가 아, 시기, 갑자기 정정 다 같이 했다가 갑자기 한 명이 뭔 얘기 하면은 맞아 지금처럼 되는 거야. 한 15분 주기, 15분 주기. 한 번씩 정적이. 정적. 정. 어? 와, 방금 성공이었다. 어, 이건 뭐야, 이거? 정적. 와, 야, 마법사다. 아, 진짜 마법사다. 방금 만화 15분 정도 성공한 것 같아. 희진이 형 그것도 웃긴데. 밀당 그거 하는 거. 응? 얘들아. 아, 그. 아 맞아 그런 거 말하고 얘들아 진짜 형이 할 말 있다 이럴 거 말하고 아, 요즘 안 그러지 않나?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한창 했을 때 있었어 맞아, 한창 했을 때 투어 돌 때 근데 내가 그때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아니, 그, 아니, 그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아 이제 안 통한다. 아, 이제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해요. 갑작스럽게 정적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자 이제 저는
나도 내일 어제까지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아 이시대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빨리 자 일찍 씻고 자야 돼요. 와.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또 있어요. 어? 저희 여러분의 컴백 날짜 나왔지? 네 22일 어, 이렇게 네, 일주일 나왔습니다. 왜? 안무할 뻔했다. 이거 나왔잖아요. 저희 뮤비 촬영 나왔어? 네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어요. 저희 컨셉 포토 저희 뮤비 촬영. 아 유스팔까 봐 뭘 못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 난 안녕 난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진짜 10분 안에 5분 안에 잠 아 10분 안에 잠들게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아 와 오늘 진짜 참 잘했다. 꿀잠 꿀잠 갔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언니 야 방송국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뭘 사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리잖아. 근데 진짜 그래요. 누구 만나자마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주민들이 나보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공감돼. 아니 이게 진짜 아, 너무 공감돼. 진짜 있긴 해. 너무 있긴 해. 진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난 이게 습관이야. 아 저 너무 웃겨. 빠이빠이. 복도에서 이게 습관이야. 마이크 마이크부터 시작해. 아 너무 웃겨.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짠 건 많이 먹지 말고 먹을 것만 우유 마시고. 야 방 갈게요. 내 폰 과자 먹으려면 먹어요. 아! 안녕 잘 자요. 둘이 카톡하게요? 아니요. 빠이 빠이. 잘 자요. 조용해졌다. 아 역시 고요해졌어. 역시 7명이 있어야 재밌지. 우리는 몇 분 했어 지금? 아 37분. 한 10분만 더 할까? 뭐 우리는 사실 계속 해도 되긴 해요. 아 그냥 이제 나고 밤새. 12분만 앉아도 밤새는 거긴 해? 그러니까 우리 내일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머리가 다 눌렸어. 땀이 너무 많이 나네. 그러면 오랜만에 아 솔직히 오랜만은 아니긴 한데 일본에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마다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긴 한데 어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남은 10분 일본은? 저는 일본어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나 공부삼아 할게. 아 진짜 근데 언어란 게 참 그런 거 같아. 너무 빨리 늘지만 아니 많이 하면 너무 빨리 늘지만 안 하면 너무 빨리 줄어. 네. 나 진짜 오늘 충격 먹었어. 말이 안 나와 막. 제이와 성훈 둘 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 캐고 끝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JN 니혼고 교실 정조 아이 아이고도 좋았어 아이고도 좋았어 이키나리 이키나리 고츠나리스타 이키나리 어 니혼고 벤쿄 데스까 아이 니혼고 벤쿄 데스 아이 어, 쿄와 난노 뱅쿄 시마스까? 맞아 이거 방금 맞아? 쿄와 시마스까? 시마스까? 쿄와 난노 뱅쿄 시마스까? 뭐 맞다고 하면 맞긴 한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 이런 경우에는 쿄와 난노 뱅쿄 시마스까? 보다는 어 지테이마스까? 어 아니 이건 현정인데. 어 쿄와 어 난노 뱅쿄 시마스카네 뭐 그런 것도 되고 쿄와 난노 뱅쿄 스른데쇼 아 스른데쇼 스른데쇼 하는 겁니까 좀 뭐 그것 그런 것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 쿄와 난노 뱅쿄
쓰른데스까? 쓰른데스까? 가 가장 자연스러운 문법의 표현. So desu까? 네. 아. So desu. 보쿠와 마다 니혼고 다리나이 데스. 아이, 모토 벤쿄 호신 데스. 보쿠모 모토 모토 벤쿄 시나키아 이케나이 데스. 보쿠모. 아, 근데 시카시. 시카시. 하이. 시카시 보쿠와 そうですね. 아, 조또 되기마스. 니혼고. 보쿠토 니 키오 노조에 때와 하이 이치반 와카 아니 뭔가 そういうの、そういうなんか意味とかそういうの一番わかるメモなんですよね。うん。海のなんだこ。うん。まず丸ならずんだ。喋ることはちょっと難しいですけど。喋ることはちょっと難しい。あしかし聞く、うん、耳は あるから。そうです。でもわかんわかるわかんだよね。うん。そうだね。うん。そうですね。ポギーラゴ。でくれ、ね、ちょっとポギーポギーポギーねえ、그렇습니다はい。모레는겨모레는겨せ、日本語안하시는분들은아예모르시죠愛してる愛してる愛してる愛してるねえ모에모에키우는데무슨뜻이야그거지맛있어져라이게마법뭐그런거라고들었는데이게이걸박사학적으로설명해보자면은이게모에라는거는정확히이제표기를하면은뭐라하지모해어아니그모해가 살짝어그걸한국어로하는말이있었는데그신조어신조어야신조어같은느낌일본어의신조어나는그런느낌알고있어그러니까살짝뭔가가귀엽다뭐이런뭐사랑스럽다이런말은이미사전에표기되어있는게있어카와이라고근데그런의미는거의비슷해근데살짝특수한상황에서많이쓰는그런뭐라지신조같은느낌이라고난생각해그러니까신조같은느낌이니까이제어그흉은어의성어얍어맛있어져라얍그잖아어의성어그러니까뭐어떤아니그런의성어가그거잖아그소리그러니까소리를표현한말예를들어서우당탕흉이그냥마법부릴때뾰로롱뭐그런거잖아흉그런거그런건가나는그뭐냐그뜻이뭐야흉흉데스네할때그거아니야아모에모에흉그거야뭐도키도키할때그흉흉이아니구나마이소저라는거구나오이시구나네그러니까흉이라는게살짝심장의소리를의성학적으로의성으로표현한근데내가왜이런내가왜이런걸이렇게그러니까백과사전처럼말하고있냐근데어쨌든그렇습니다네모든모든단어는니혼고배경은오월이됐을까아예저ですね아そうだと思いますなんかい言言語とはいつも使っていると慣れてすごくしやすいなんですけど、はい、なんかたまに僕たちはいつも日本に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から、はい、こうやって久しぶりに来た時、なんか声が出ないよ、そんな状況がいっぱい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うん。わかりますか？わかりますか？はい。はい。まあちょっと、うん、ちょっとだけ。そうですね。でもなんか僕はデビュー始めてからそういうのが一番なんか良かったです。なんか韓国でも日本にコロナのせいでまだ行けない時にも、その冷蔵のフェンサイン会をした時に日本のそのアプリ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の、それをしながら、はい、日本語いっぱい使ったらなんかこのその日は勉強した気がして、はい、すごくなんか役に立ちました。うん、僕もデビューしたから日本語がいっぱいいっぱい上手になりました。に上手になりました。はい。マジでいこう。上手。잘하는데나？천천히하다보면。もうまあまあ。できます。
日本語って難しいんだよね。なんか日本普段ニキと日本語を使うわけでもないから、日本語を使う友達が正直にあんまりないから。ニキさんあるんでしょ。でもニキさんいるんでしょ。ニキさんサラミニック。いろんごし。ニキさんはいるんでしょ。でもなんかそうだね。普段ニキと日本語で喋るわけじゃないから。ニキさんは韓国語を上手だから。上手すぎる。だからちょっとだけダメだったら日本語使える。全然言葉になんかそういう問題がなくて。 韓国でも全然大丈夫なので、なんか使う気があんまりないんですよね。そうだから、はい、ちょっと寂しいな、ニキちゃん。ニキちゃん？ニキちゃん寂しいな。はい、日本語。しかしジェイさんは韓国人、まんな。うん。です。けど。はい。 何が言いたいんだ。韓国の人は毎日に大変なんじゃん。当然だよ。当然だよ。韓国で住んで韓国で活動しているから。そうそうです。日本語は使えない機会が多いのは当然。でもなんか残念。でも日本のアーティストの曲を好きだから。 そうだね。好きだから、まあJ-POP いっぱい聴いてるね。はい、J-POP。あの、ロジェン。あー、でもなんか。でも日本語を많이했어요。아직まだまだ 한국어를 씁니다. 아 근데 한참 일본어 많이 사용했을 때 우리 일본 투어 다닐 때 있잖아. 근데 진짜 언어가 익숙해진다는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난 어디까지 어느 시간까지 가냐면 나 꿈을 꿨는데 일본을 꿈꾼 적도 있어. 진짜? 진짜. 진짜 일본에서 한참 투어 다니고 막 그럴 때 중간에 꿈을 꿨었는데 일본어를 꿈꿨어. 막 일본어로 내가 대화하고 있고 상대방도 일본어로 나랑 대화하고 있고 그걸 꿈꿨는데 깰 때까지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 그냥 너는 뭐 일본에 있었던 거야 그 꿈속에서? 어. 아니 그냥 뭐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경우 진짜 있긴 해. 맞아, 진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가 있긴 해. 그때가 진짜 제일 잘했을 때고 진짜 막힘없이 솔솔 나갔을 때였는데. 나는 언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옛날에 수면 마취를 뭐 그 건강 검진 뭐 그런 걸 해야 돼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했는데 외국 사람인데 한국어인가? 를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무의식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아. 이게 무의식 중에 배어 있어야지 이제 언어의 완성이지. 와, 너무 신기해 진짜. 맞아.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잘 해야 한국 돼.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와. 근데 진짜 나는 아일랜드 때 번역을 많이 하잖아. 했었잖아. 애들 사이에서. 막 니콜라스 영어를 니키랑 뭐 타키랑 뭐 K형한테 번역해주고 K형이랑 뭐 그렇게 뭐 이 잘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했는데 그럴 때 진짜 보통 3개국어를 한꺼번에 사용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많이 사용해봤자 두 개잖아. 한 번에 한 상황에서. 근데 그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여러모로 참 진짜 골머리가 아팠어. 왜냐면 막 갑자기 니키한테 막 영어 쓰고 막 그랬다니까. 이게 라디오가 이제 그 뭐야 라디오 채널만에 이제 채널 변경을 못해. 그러니까 탁탁 바뀌지 않고. 이제 흐지부지해지니까 진짜 막 정신없을 때. 근데 원래 그렇대. 진짜 막 니키한테 막 영어 쓰고 막 니콜스한테 일본어 쓰고 그랬어. 니키도 가끔 막 어렵대. 한국어다가 일본어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게 스위칭이 근데 진짜 언어가 이렇게 쌓여가는 게 완성이라는 게 그게 스위칭이 잘 되는데 진짜 그게 어려워. 내가 아직 그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난 다른 언어 같은 것도 많이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이유도 그거 중 하나야. 아직 스위칭이 너무 더 안 돼.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한해서 컨트롤이 아직 잘 안 돼. 이게 탁탁탁탁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상
오늘도 니콜라스랑 타키랑 맞아. N팀 K형이랑 다 봤지. 우유주랑 다 봤는데 아 무대 진짜 열심히 하다 그쪽도 땀이 무슨 아 못봤어 나 아 땀은 땀 막 엄청 난 거 같아 아 땀이 무슨 와 무슨 진짜 건식 사우나 갔다 온 거야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뽀송뽀송할 때 한번 보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 길에 중간쯤에서 봐 중간쯤 거의 끝날 때쯤에 봤는데 와 진짜 무슨 뭐 사우나 갔다 온 줄 알았어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여기 졸리시던 분이 있는데 여러분만 졸린 게 아닙니다 전 안 졸려요 전 좀 졸려요 몇 시냐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이거 시간이 안 맞아 어? 12시? 12시 4분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다음 가사는 몰라 둘이 싸운 적 있어? 싸운 적? 싸운 적이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있을걸요 아마? 없을 수가 없지 맨날 지내면 맞아요 거의 엄마랑 싸운 적 있냐 없냐 수준인데 난 난 다시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뭐라는 거야? 아니 뭐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면 난 가서 자겠다 저거 번역기다 저건, 안 돼! 저건 번역기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참아야 돼 내가 자기 전까지 엔진도 자면 안 돼 다음 일본 올 때가 언제일까? 진짜 많이 남았다 그건 이미 공개됐잖아 서머소니 공개됐어? 공개됐어. 그 뭐냐 그거 다 나왔어. 승무수는 직진 대박인데 라이브. 응, 라인업 다 공개됐어. 아 씨 대박. 아침까지 라이브 해줘. 어 그건 좀. 어 저희도 이제 하루 일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 아침까지도 못해요. 전에 나가야 돼가지고. 새벽까지는 할 수 있겠다. 오늘 체육대회? 오늘 체육제? 체육대회인가 봐 체육제에서 개인 경기 전부 1위였어요 다행이었어 잘했어요 열심히 했구만 열심히 하면은 보상이 옵니다 여러분 보기 배추한 보기 대회 케이콘 보고 싶었다고 못 보셨나요? 케이콘 그거 스트리밍 됐네 엠넷에서 하지 않나? 네 스트리밍 됐어 제방 보시죠 제방 제방으로 제방도 보고 아니면 트위터로 제방도 보고 제제방도 보고 제제제방도 보고 오늘 좀 찢었죠? 네 좀 찢었습니다 제일 맨 처음에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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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음 간만에 난 제이 보고 약간 오. 네 이제 무대를 찢은 김에. 오. 근데 오늘 내 몸도 같이 찢긴 것 같아. 간만에 제이 보고 오 쫑생이 한 건 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몸도 같이 찢겼어. 너무 힘들었어. 아 니키쿤. 성우 나 눈 높아? 그 니키가 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데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누가 엔진 중에 한 분이 성훈이랑 뭐 저 나랑 결혼했다고 댓글 했는데 성훈이 형 결혼했나요? 뭐 성훈이 형 눈 높은데 이런 얘기 한 거야. 근데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뭘 기준이야? 그러니까 아마 엔진 말고는 아무한테 관심 없어 그런 얘기 한 거 아닐까. 우리 엔진은 이제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진짜 오늘 딱 보고 너무 뭔가 순수해 보여요. 맞아 엔진 순수. 맨날 우리 보고 귀엽다 하는데 엔진이 더 귀여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와이프 박종성입니다. 어? 와이프 박종성이라고요? 와이프 박종성 와이프가 아니라고? 아니 아니요. 저거 이제 저거 영어나 영어나 와이프 박 너 뭐, 뭐야? 아니 저렇게 목적 아니 저렇게 주어랑 저렇게 바뀐 거는 중국어 아니면은 영어가 번역된 거다. 저 팝업으로 가끔 중국어 영어 번역하면 절대 있어. 컴백 스포일러. 컴백 스포일러는 안 됩니다. 이미 저희 많이 했습니다. 컴백 스포일러는 차근차근 그만큼 했습니다. 스포일러 이제 콘텐츠가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학교? 아 일요일이야? 오늘? 그런 아닌데 내일 이제 일요일이 되는 이제 곧 월요일이 되지. 근데 외국은 좀 다르지. 이거 카메라 너 카메라냐고 물어보는데. 네, 제 카메라입니다. 하나 장만했습니다 저희가. 엔진에게 아 이것도 그때 이후로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곧 모지 않아서 이제 저희 앨범 나오는 김에 이제 제 그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결집한 제 첫 인터넷 사진집이 곧 발매됩니다 여러분. 편집은 진짜 끝났어요. 근데 곧 있으면 발매가 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음관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나도 필름 카메라 하나 살까 생각 중. 필름 카메라가 중고밖에 없어요. 약간 좀 좋은 걸 사려면. 근데 그 중고 샵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아 문제야. 아 근데 오늘 좀 사진 건지고 많은 것 같아 좀. 야, 내 것도 한두 개 찍었는데. 몇 개만 스포일러 볼게요. 잘 나온 거니까. 선우? 잠깐만. 선우가 귀신이 됐어. 됐다. 뭐 이런 거랑 잘 볼지 모르겠는데. 아쿠스인가요? 쫑뚜뚜? 쫑뚜뚜입니다. 쫑뚜뚜. 이건 정원이. 정원이 뭐야? 정자유입니까? 귀엽네. 그리고 대본 열심히 읽는 니키. 어 뭐야? 머리가 와, 없어졌어.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가 없어졌어. 귀신? 뭐야? 진짜 머리가 없어졌어. 뭐야? 뭘 어떻게 해 이거? 됐다. 네. 니키. 머리가 하얘서 그런 거. 아 이거 좀 잘 나오는데. 결혼식 가는 시간. 딴딴따란 딴딴따란 딴딴따다다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야 잘 찍은 거 맞죠? 근데 걔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이거 잘 나왔어. 이건 누가 봐도 잘 나왔어. 너가 이렇게 생각해도 다 다르다니까? 본인 기준이 있어. 뭔지 알지? 그렇긴 한데 나도 뭐 찍은 게 있는데 괜찮은 거 남겨놨었는데. 이거 잘 나.. 이거 잘.. 좀 이거 나쁘지 않고. 근데 이건 밝히면 이거 나쁘지 않아. 밝긴 나중에 조정하면 되잖아. 밝긴 나중에 조정하면 되긴 한데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톤은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중요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와서는 거리를 찍을 일이 없었어. 거리를? 뭔가 배경 찍을 시간 없었어. 시간 없었어. 배경 거리를 좀 배경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배경을 찍을 만한 그러니까 시간이... 배경 찍는 걸 난 좋아해. 그냥 좀 잘 찍은 것 같아 진짜. 제가 파리 갔을 때 그 찍었잖아요. 좀 잘 찍었죠 인정. 야 949K면 뭐야? 949K? K가 뭐지? 4K 할 때 그거 아니야? 아니지. 아 949K 그 90만 90만인가? 90 949K? K 단위 천 아니야? M은 밀리언 K는 천. 어 940만 그러면 900 아니 900
아까 그러니까 99K는 94만 90 지금 95만 명이 보고 있는 거잖아. 95만 명이 보고 있어. 갑자기 체할 것 같아. 저희 둘을 90, 95만 분이 보고 계시다고요? 갑자기 체할 것 같아. 왜요? 장난이고요, 여러분. 아, 장난이고요. 엔진... 저희가 하면서 왜요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엔진 너무 피곤 같은데. 여러분 이제 곧 월요일입니다. 아니에요, 내일 오늘 일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야. 아니, 응? 맞아. 응? 이제 월요일이 됐어. 일요일이 됐어.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월요일이 됐어. 내일이 어쨌든 지금 월요일이잖아. 아니지. 12시 넘었으니까. 아니지. 일요일이지. 응? 핸드폰 줘봐. 일요일이야. 괜찮아. 월요일이네?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이잖아.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눈 침침해. 눈 침침해 이제. 아, 네. 내가 월요일을 틀릴 일이 없지. 아, 방금도 일본어 나올 뻔했어. 방금 마치가까지 나왔어. 네, 어쨌든 제가 월요일을 틀릴 리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돼버렸네, 브이라이브 하는 도중에. 그게 진짜 내일 학교 가야 될 분들은 자야겠다. 키 커야지. 키 커야지. 학교 가려면 학교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키 커야지. 나는 일찍 10시면 잤는데 엄마가 맨날 자라요. 10시? 와, 난 10시 11시? 난 진짜 그 초등학생 때였나? 난 진짜 엄마가 8시에 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9시 자고 막 그러잖아. 와, 나 말이 안 돼. 개콘 끝나면 잤어. 일요일은 항상. 그러니까 개콘 끝나는 그 사운드가 난 그래서 좀 잠자는 잠자는 사운드였어. 땅땅땅. 난 런닝맨도. 런닝맨은 좀 그거지 않았나? 그래도? 어? 좀 앞에 했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끝날 때쯤에 슬슬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가 시동이 웅웅웅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몇 시인데 앉아? 응? 몇 시인데 앉아니? 제이 어머니 진짜 이럴 것 같은데. 예, 빨리 들어서 자. 언제냐? 야, 내 학교 안 갈 거야? 내 학교 안 갈 거야? 너 내일 늦게 일어나기만 해봐. 아, 그러면 나 이제 이제 알겠다고. 이것만 보고 잔다고. 야, 이거 보고 잔다고 하면서. 야, 빨리 이빨 닦고 빨리 발 닦고 자. 야. 어. 왠지 지금 당장 자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일찍 자셔야죠. 네. 사회에 나오면은요. 자,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많이 자두는 것도 미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세상에서 이제 사람이란 건 항상 그런 것 같아. 이뤄야지만 그 소중함을 아니까 이제 여러분 저희 말을 믿고 이제 읽기 전에 소중함을 아시고.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자는 잠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잘 잠을 당겨 잔다는 마음가짐으로, 저 같으면은 하루에 24시간이면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21시간은 잘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결전적이다 생각하고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요. 읽기 전에는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그중 하나가 저희 잠이 이렇게까지 소중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자세요. 잠 잘 자고 밥 많이 먹고 그게 인생이지. 사람은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은 건데. 먹고 자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니 우리처럼 뭐 진짜 이 직업이 좋아서 맞아요. 근데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본질을 삶은 잊어서는 안 된다. 먹고 자는 게 건강에 좋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진짜 제일 진짜 무조건일 순입니다. 잘 먹고 잘 자기. 둘 다 나는 별로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진짜 맞는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건강이 중요해. 건강이. 어? 이거 뭐지? 어? 뭐지? 어? 이거 캡처를 또 해놓으셨네. 어? 너 거야 이거? 아니? 아니구나? 보면 위버스 선물 받은 거. 아 맞다. 저 위버스 그거잖아요 이제. 몇 백만이었지?
700만이 넘어서 팔로워 수가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위버스에서 맞아요. 저에게 댓글을 보라고 아이패드 선물 아이패드 선물 주는데 이것도 위버스야. 맞아. 케이스도 제작 케이스. 예. Yeah. 심지어 여기도 위버스야. 아니 아이폰. 근데 이거 공용으로 쓰려고 사실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브이라이브 이게 브이라이브 할 때 네. 쓰려고 공용으로 쓴다고 이제 그 전에 패드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산지 좀 많이 뭐였지? 렉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위버스도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한 그림 두 그림 세 그림 네 그림. 아 이거 사진 멋있어. 잘 나왔어. 이건 컴포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컴포시 잘 나왔어. 아 근데 왜? 왜 표정이 그래? 왜? 나 진짜 머리 빨리 자랐나 해서 빨리 자랐다 해서 머리 좀 짧긴 하다. 진짜 짧았어. 너가 아니 너네가 되게 착각을 한 너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안 자라요 막 그런 말 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아니라, 짧은 거였어? 너네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저기 때 짧았던 거야. 그게 잘 그게 금세 잘 내가 내 자랑 속도여도 금세 자라지 못할 정도로 제가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는 그거거든요 체질인데. 근데도 이게 오래 걸릴 정도로 저때 진짜 짧았어. 짧은 머리 한동안 안 했거든요. 이제 투지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저거 아 이제 저기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 나도 이 기장이 딱 좋은 거 같아. 난 딱 이 기장. 난 그래서 다음에 뭐 할지 생각 중. 다음에? 응. 염색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어, 나 염색은 좀. 너 그때 하고 안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아 그 중간에. 근데 그거 잘 어울렸어. 중간에 파란색 하긴 했어. 아 근데 금발 좀 잘 어울린 거 같긴 했어. 이것도 파란색 아님? 이거는 검정색이네요. 아 그래. 예전에 그 매니페스트 때. 그때 살짝 푸른 계열 하고 아니 뭐 핑크색 이런 거 핑크색 이런 거? 이렇게? 와 이거 뭐야 왜 파워레인저 난 뭐야? 너? 어 나 블루다 블루 잘 어울린다 희승이 형 레드 니키가 퍼플 뭐라, 퍼플 제이크 중앙색 저도 핑크 야, 너 초록색 잘 어울린다. 내가 좀 다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이미지 메이킹 잘했다. 아니면은 약간 이거 뭐네, 이거 뭐냐, 엔진 포스냐? 모르겠는데. 아, 파워레인저 아닌 것 같은데. 파워레인저 아니야? 어, 이게 이 수트의 퀄리티랑 느낌을 봤을 때 이건 파워레인저가 아니야. 살짝 뭔가 뭐 그 뭐 지구방위대 막 이런 거일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이미지 잘 맞췄다. 파워레인저도 7명이 딱 맞긴 해. 아, 여기서 약간 원래 주황색 보라색 대신에 막 실버 골드 실버 골드 막 그리고 블랙 블랙도 있나? 블랙도 가끔 있어. 막 예전에 막 트레저 포스 막 이런 거 보면 와 파워레인저 얘기해도 또 끝이 없는데 이거 아기 때 좋아했어. 아기 때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게 파워레인저가 그 뭐냐 나라에마다 나오는 게 있어. 그 미국에서만 방영된 것도 있다. 미국 그 특별판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봤을 때는 판권을 사가지고 만든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보고 자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돼. SPD였나? 몰라. 나 미국판은 그래? 몰라. 그러니까 S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돼 있고 미국 사람 미국 나오고, 배우가 나와? 어 그랬던 거 기억하면은 파워레인저 미국판. 어. 아니 나 그거 봤는데 너 뿡뿡이 사진 들고 있던데? 어 맞아. 미국에도 뿡뿡이가 있대. 미국에도 뿡뿡이 있었어. 뿡뿡이 선배님은 이제 세계 진출 하셨지. 나도 뿡뿡이 옛날에 봤는데. 뿡뿡이 선배. 때. 뿡뿡이 선배님은 세계 진출 이미 그때부터 하셨어. 이미 월드클래스였어 그때부터. 월클이야? 월클이었어. 근데 진짜 그때부터 진출했네. 뿡뿡 방귀대장 뿡뿡이. 아직 이 K 컬처가 이렇게까지 붐을 일으키기 전에부터 뿡뿡이 선배님은 이제 월드와이드 이제 popular를 누리고 계셨지. 그래서 그거 뿡뿡이 하는 게 맨날 있었어. 계속 아, 맞아. 그 맨날 그 애들이 막 중근중근 했잖아. 어 맞아. 어 왜 아직도 기억나지? 나는 뿡뿡이 뿡뿡이 뽀로로 뽀로. 그래서 전 토마스 친구들도 난 많이 봤어. 토마스 아 토마스 친구들. 나 그거 진짜 좋아했어. 어, 그거 많이 봤어. 지금 보고 뭔가 좀 무서워. 살짝 웃긴 해. 어른이 돼서 보면 좀 무서워.
애기 때는 애기 때는 몰라 모르는데 근데 뭔가 어른이 돼서 보면 뭔가가 얼굴이 좀 무서워. 짱구도 많이 봤는데 짱구도 많이 보고 코난 진짜 많이 봤는데 코난 안 봤어. 코난 진짜 많이 봤어. 근데 어릴 때 코난 보면 그렇게 무섭다. 무섭다고? 진짜 애기 때 코난 보면 범인 보고 범인이 검정색으로 나오죠. 그리고 생각보다 막 그런 좀 섬뜩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 그 뭐냐 좀 사건 있을 때 막 그런 때 보면 좀 섬뜩한 장면들이 가끔 나오니까 어릴 땐 진짜 무서웠는데. 와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뭐냐 난 애니메이션 볼 나이 때는 한국에 없었어가지고 뽀로로 말고 기억 안 나. 코코몽? 응? 코코몽? 그건 안 봤어. 난 알기만 알아. 나는 동생이 봤어. 그 냉장고 얘기 아니냐? 동생이 그 여동생이 봐가지고 아침에 학교가 걔는 유치원 가고 난 학교 갈 그때 시기였던 것 같은데 맨날 밥 먹으면서 동생이 봐가지고. 맞아. 와 나는 미국에서는 그 티미 앤 그 뭐냐 티미 앤 더 투스 페리즈였나? 투스 페리즈가 아니었는데 그 뭐 한국 뭐라고 하냐 그 티미와 피니아 바보? 아니 티미와 그 수호천사? 티미 애 아니야? 티미의 수호천사? 모르는데 그거 뭐야? 뭐 그 있잖아 그, 들어보기는 무슨 수호천사 들어봤는데? 그 두 개 그 뭐 요정 같은 애들이 그 검정색 막대기에 별 마법봉 같은 거 들고 그 이빨 그 토끼님 이빨처럼 나 있는 핑크색 모자 쓴 애 꼬맹이 막 소원 들어주고 몰라 그리고 지미 더 뉴트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 이거 영어권 사람들 진짜 다 아는 걸 거야 근데 그리고 데니 더 팬텀 그리고 벤텐 벤텐은 알지 벤텐 진짜 많이 보고 그 영화는 라이온킹 좋아했는데 아 라이온킹 라이온킹 진짜 재밌어 뭐지? 그 뭐 뭐 그 있었는데 아줌냐 아이지 엄마 이거잖아 아라빙냐 진짜 이 장면 잘해요 신발 여기 가을이 되면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본가 갔을 때 한번 해볼게요 가을이 됐고 이제 그 노래 있거든? 그거 알아 이제 가을이 됐고 와 진짜 아 동심 얘기하면 또 못 참지 지금 약간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빠졌어 내가 빠졌어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어 갑자기 뭐 라이온킹 우리 왜 근데 그 만화로 넘어갔었어? 몰라 내가 빠졌어 자러 가라 댓글에 자러 가라. 형 나 머리 만져도 돼. 돼? 만지세요. 아 그리고 뭐지? 뭐 말하는데? Dora. 아 그 영어 가르쳐 주는 거. Dora the Explorer. 원숭이랑. 응? 원숭이. 맞아 원숭이랑. 영어 가르쳐 주는 거 그거. 그거 나라마다 달라. 그래? 한국판은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였나 본데 미국판은 스페니쉬를 가르쳐줬어 그게 내가 봤을 때 종류가 정말 많았을 거야 다른 나라에서 뭐 다양하게 각 나라의 제2외국어를 알려주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컨셉 괜찮은데 그러니까 컨셉 미쳤어 경영적으로 봤을 때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나 야 그거 진짜 그만한 아이디어 없었다 그거 진짜 만든 사람 칭찬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제이크 와이프입니다. 제이크 우리 축의금 얼마나? 얼마 됐지? 나 10만 원 가져왔어. 10만 원 거기서 가져왔어. 가져왔어. 아니 내가 갔잖아. 거기까지 교통비. 그치. 교통비 포함해. 교통비 받아야지. 나는 이제 교통비에 이제 한 그때 택시 타고 왔으니까 한 5,000원? 만원 그 정도 들었는데 한 5만 원이니까 4만 원만 했어
교통 빼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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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다. 와 이런 겨, 이런 방청객 있으면 나 진짜 그냥 나 안 부를래. 야, 그러면 저거 뭐야 그거 그게 값이 더 나갈 걸? 뷔페 값이? 그러니까 야 그거는 야 그건 절규해야 된다. 와 결혼식이라 내가 언젠간 얘네 결혼식에 갈 일이 생기려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생각해.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자. 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도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맞아. 그 나중이 아마 우리가 아 이러고 있을 때가 될 수도 있어. 어 그래 성나 몇 년 만이냐 뭐 이러고 있을 때 될 수도 있어. 저희는 요정도 요정도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날 우리 한 게임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이제 제이크 자러 갈 때 어, 잠깐 그 근데 잠깐 정적 있어. 정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살짝 다들 한 판 끝나고 한 판 끝나고 피곤해가지고 어. 다들 어, 아이고 이러고. 자 우리 다음에 뭐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헤이스 형이 아 제이크 진짜 아니다 하면은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진짜 발음이 안 돼. 응. 아 너무 너무 진짜 눈물 바로 잘 것 같아. 아 너무 좋네 진짜. 근데 그 제이크 특징이 있어. 그 말을 할 때 귀로만 표정이 보여. 웃고 있어 표정. 눈 바지 풀어가지고 혀 내밀면서 막 혀가 무슨 뭐 개, 그 개처럼 그 개 걔 탈진 했을 때 막 아 너무 좋네 막 이러고 있을 때 너무 좋네 너무 아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식곤증이 슬슬 오시기 시작했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어, 오늘 와주신 그리고 봐주시는 엔진분 너무 고맙고 네. 이제 저희 컴백 1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만감부 만감부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 아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저희 술 마시지 않았어요. 아 이제, 진짜 저 일본에서 술 못 먹어요. 저희 이렇게 아니 나도 마셔도 되긴 한데 얘는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 이렇게 이런 맨정신 같지 않은 사람이어도 저희는 지금 맨정신입니다. 네. 저희 원래 이래요.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원래 이렇진 않아.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 안녕. 엔진 잘 자요. 오해스미 굿나잇. 잘 자요.